당신은 꾸살라입니까? 라는 말은 고대의 언어입니다. 인도의 언어죠. 하지만 현대 인도의 언어체계에서도 당신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 당신은 꾸살라, K-U-S-A-L-A, 꾸살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꾸살라는 문자적으로 아침에 예배가 끝난 후에 초록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명상과도 같은 의식을 올리고 그 길을 걷기에 충분히 건강합니까? 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하자면 초록의 생명력이 가득한 잎을 꺾어서 그것을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넣어 집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집중력과 신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단어에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꾸살라입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은 꾸살라입니까? 때로는 아이에게 그릇에 물을 채우고 태양 앞에 서서 물을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개울에 그 물을 부은 후 물의 안정된 흐름과 함께 호흡이 흘러가게 한 그 상태에서 그 모든 흐르는 걸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타요가 수련에서 하는 모든 동작들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팔의 움직임은 신성함에게 당신의 팔을 헌신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는 당신에게 나의 팔을 바칩니다. 당신에게서 힘과 움직임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어머니, 그러니까 대지를 향해서 몸을 굽히는 겸손과 겸양의 몸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상체를 위로 들어서 뒤로 향하게 젖히는 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스스로를 태양의 빛으로 가득 채우고 내면에 있는 빛, 우주적 장엄함이 만나게 되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그대로 깊게 새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땅으로 내려갔다가 상체를 들어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하는 건 스스로를 고요하게 유지하고 신성한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